전 씨는 2015년에 김수남 작가의 유족이 민속박물관에 17만 점 정도의 사진을 기증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었는데요. 올해가 김수남 선생의 그 작고 10주기를 맞아서 그것도 추모하고 민속박물관의 새로운 자료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남 선생 같은 경우는 한 30여 년 정도 사진 촬영을 하셨는데요. 초창기에는 구판을 돌아다니면서 구판에서 굿을 청하는 사람이나 굿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카메라로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로서 귀결돼서 나아가서 우리나라 굿판 사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무속 관련 사진을 통해서 문화적 보편성을 소개하고자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에 별도로 프롤로그 공간과 에필로그 공간이 있습니다. 프롤로그 공간에서는 사진을 보기 앞서 김수남 선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진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아카이브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프롤로그 공간을 보고 나서 그 일부로 들어오기 전에 일종의 전이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전이 공간에는 그 암실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붉은색 조명을 취하고 앞뒤에 거울을 배치했는데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관련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들도 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이 공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부의 주제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죽음에 관련된 구판의 사진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죽음과 관련된 구판에서 굿을 통해서 망자는 현세를 마무리하고 내세를 살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고 산 사람들은 또 그 죽음과 관련된 굿을 통해서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수남 선생이 삶과 죽음에 그 관련이 있어서 죽음에 대한 굿들을 삶의 시작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그 작가의 생각에 맞춰서 일부의 주제를 죽음의 내용이지만 삶의 시작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일부의 세부 주제는 죽음, 슬픔, 위로, 작별, 치유의 과정으로 소주제들이 이어지는데요. 왜 그러한 구성을 했냐면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나 행동의 흐름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령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매우 슬프고 슬프면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고 나면은 서로 작별을 하고 작별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치유를 하는 그러한 구태 내용을 흐름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진들을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2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일상에서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령꽃을 마친 산 사람들이 그럼 구판에서 또 어떠한 기원들을 하면서 삶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김수남 선생이 생전에 삶과 죽음의 영속성을 구분 그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끝나면은 삶에 대한 기원들에 대한 사진들을 바로 보여주면은 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2부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2부 삶을 위한 기원의 세부 주제들을 그 살펴보면 그 출산, 풍농풍어, 무사안녕, 무병장수 이러한 네 가지 큰 기원의 대상들을 순서대로 사진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주제의 흐름의 배치가 단순히 구판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한 것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20대가 되면은 가정을 꾸리면 출산을 기원하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아이를 갖고 나면은 안정된 생활을 경제적인 풍요를 누르기 위해서 풍농이나 풍요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나면 또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종국에는 좀 오래 살고자 하는 연령대별로 변하는 기원의 내용들을 그 사진의 흐름대로 배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사도 한번 좀 되짚어보자는 목적에서 2부 주제는
그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3부 주제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독특하게 보통 사진전 같은 경우는 동선의 흐름에 따라서 각 부 주제를 배치하고 사진들을 배치하는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전시실 중앙에다가 3부를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전시장을 보시면은 삶의 영역, 죽음의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당들에 대한 사진들을 소개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무당들의 존재적 위치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중앙에 3부를 마련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3부는 무당의 얼굴이나 표정, 행위 같은 디테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자 사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며 그들을 치유해주는 무당의 모습을 접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필로그 공간에는 그 김수남 선생의 그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프롤로그 공간에 보시면은 김수남 선생을 상징하는 오브제 자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흑립, 카메라, 조사노트 총 세 가지 자료인데요. 흑립 같은 경우는 구판의 현장에 동화돼서 그들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그 동등한 입장에서 구판을 즐겼던 이미지로서 흑립이라는 자료를 소개를 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김수남 선생이 사진작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대변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3년 동아일보 조사노트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경우인데요. 사진 찍는 거 외에도 그 현장에 대한 학문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조사하고 메모하는 그러한 연구자적인 성격을 보였는데요. 그러한 세 가지 자료가 결국 김수남 선생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전시 도입부에 그러한 오브제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극을 시켜주고 에필로그 공간에 그 세 개를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김수남 선생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에필로그 공간에 김수남 선생의 사진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김수남 선생님 1980년대에 슬라이드 감상회라는 거를 대학로 소극장 등에서 많이 하셨는데요. 그 느낌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등기도 구해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매체도 소개를 하고, 근데 환등기 자체가 내구성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서 사진을 보여주기란 되게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 느낌을 최대한 구현하는, 재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김수남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또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영상 채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그 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 부대 행사도 마련을 했어요. 전시 공간에서 보통 영상들을 많이 틀어주는데 집중도도 낮고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폭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화 상영 공간을 만들어서 김수남 선생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 전시 공간에서는 약간 특이한 구조적인 변형을 취했는데요. 전시장 메인 벽면 사이에 또 안쪽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통과하면서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적 디자인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1부, 2부, 3부의 사진들이 서정적인 흐름이라면 그 공간에서는 다큐멘터리적 사진작가의 면모를 좀 소개하고자 그러한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결혼식입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구판에서 서로 맞절을 하면서 전통 혼례를 치르고, 혼례가 끝나면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은 구경온 하객들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합방을 하면서 첫남밤을 보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부의 공간에서도 그러한 구조, 좀 숨겨진 사진들이 있는데요. 몸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동네 냇가나 이런 데 찾아가서 목욕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나라 중에도 그러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러한 누군가가 씻는, 목욕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은밀한 거기 때문에 살짝 고개를 들여 넣어야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사진 배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획자의 약간
장난기 어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수남 선생의 사진과 그 오옥주 만신의 유품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소개가 될 수 있었는데요. 두 자료는 김수남 선생 자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관에 기증이 되었고 오옥주 선생의 유품들은 1990년대 초반에 기증이 됐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두 자료들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의의를 두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부분이 박물관의 기증 문화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인상 깊은 부분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들고 싶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그 김인혜 선생님 동영상도 2014년도에 우리 박물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김인혜 선생의 동영상 자료들을 함께 같은 현장에서 찍은 걸 소개함으로써 그 현장의 생동감 있는 분위기도 전달할 수 있고 이 또한 서로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던 촬영한 자료들이 우리 박물관에 기증되면서 한자리에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항상 사진을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그 사진이 어떻게 찍힐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렌즈를 사람의 코앞에 대고 셔터를 누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많아요. 피사체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측면인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감 형성을 통해서 그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배운 점이 많고요. 그 단순히 굉장히 구판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친밀감 형성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잘 형성해서 많은 사진을 남겼던 것이 김수남 선생의 능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